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감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거기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감사하는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분들은 그냥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고 말한다고 건강해지거나 늘 건강을 소망한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사람들은 반드시 건강한 생활이 있다. 그렇죠? 건강한 생활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박희천 목사님 늘 가까이서 뵐 때 보니까 정말 건강하셔요. 지금도 아흔이 넘으셨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을 처음 제가 뵐 때가 일흔이 좀 넘었을 때 제가 뵀는데 서울에 목사님 댁에서 거창까지 함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중간에 한 4시간 가까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한 번도 휴게소에 내려 쉬질 않으셔요. 목사님 좀 쉬었다 갈까요? 그냥 가 괜찮아. 그 일흔이 넘으신 나이에도 그때 4시간을 그냥 자동차로 계속 가시고 그리고 제가 가까이서 뵈니까요 우리 목사님 참 건강한데 원리가 있으세요. 음식을 절제를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급적이면 몸에 유익한 음식들을 구별해서 드시려고 예를 들면 이런 탄산음료 어디 식당에 가면 우리가 흔히 탄산음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은 일절 금하시고 그리고 식사도 정한 만큼만 드시면서 또 늘 운동하시고 또 매일 걷기를 하시더라고요. 만보 이상 걷는 걸 매일 생활하세요. 그래서 제가 언제든 한번 저녁에 좀 전화를 드리면 꼭 한강변을 걸으실 때 전화를 받으시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그냥 건강한 게 아니라 건강한 생활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생활이 있어야 건강이 지켜지는 거죠. 자, 우리가 감사도 마찬가지다. 이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으로만 감사가 되지 않고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생활이 우리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죠. 건강한 사람은 결코 그냥 건강하지 않습니다. 내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고 몸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분들은 늘 그걸 우선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조심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면서 건강을 지켜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도 그냥 감사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의 생활이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생활을 하여라. 아멘. 우리 인생은 누가 살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살기는 자기가 살고요, 나중에 원망도 자기가 해요. 참 아이러니죠 여러분. 아니 남이 살고 원망을 하면 이해가 되기죠. 내 인생을 옆에 사람이 살고 잘못 살았다 그러면 이해가 될 텐데, 자기가 살고 나중에 억울하다 그래. 아, 동의가 안 되시는 표정이시고.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내 인생을 남이 살면 억울할 수도 있죠. 근데 내 인생을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자신이 살고도 후회한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빛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살고도 자랑스럽고, 살고도 영광스럽고, 살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날마다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한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고 감사하자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삶을 살자. 아멘이시죠? 자, 예를 들면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몸을 쓰는 일에 몸이 가벼워요. 예를 들면 운동하자 그러면 운동하는 일이 가볍습니다. 근데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운동하자 그러면 난 싫어요, 난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몸을 쓰는 게 가벼워.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몸이 아주 힘들게 되었죠. 예를 들면 여러분 다 느낄 겁니다. 갑자기 몸무게가 많이 는다든지, 예,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한다든지, 그리고 뭐 여기저기죠.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모든 게 적신호흡이죠. 깜짝 놀래죠. 그죠? 뭔가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하겠다. 그런데 몸을,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운동하셔야 돼요. 근데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미루다가 더 한계치 오면 이제는 뭐 살려고라도 운동을 해야 되죠. 근데 평소 운동을 안 한 분이 어떻게 운동이 돼요? 그래서 그냥 가장 손쉬운 게 아파트 그냥 동사이를 좀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렇게라도 여러분 하루에 한 시간씩 몸을 움직여 보세요. 억지로도 움직여 보면요, 6개월쯤 지나면 몸이 가벼워져서 그때부터는, 내가 평소에는 나는 운동이 싫어 이런 사람들도 6개월만 몸을 움직이면 그때부터 몸이 운동을 원한다는 거죠. 내 몸이 운동을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동네 마당 한 바퀴 걷는 것도 싫다는 분들이, 저는 한국의 아주 높은 산들을 다 등산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해외로 나가서 등산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50에 늦은 나이에도 그런 데 시작해서 마라토너가 된 분들도 있고 전문 산악인이 된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그런 겁니다. 자기도 태생적으로 운동을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몸이 가보였으니까 그때부터는 몸이 운동을 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말만 되면 등산을 가거나 운동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0일 감사 1000번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어떤 억지스러운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을 꼭 통과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감사한다고 얼굴을 바꿀 수 있냐고 여러분. 양심이 있어야지. 부끄러워도 아멘 하시고 감사하신다 그래야 돼요.
억지로라도 감사하자. 염치 불구하고 감사하자.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입만 열면 원망이고 일만 열면 불평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우리가 하루아침에 감사가 되냐고.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내 자신이 왜 감사가 안 될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 걸.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만 감사하고 한 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00일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데는 한 보통 한 석 달이 걸린다 그래요. 90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100일을 작정하고 지금 이제 우리들의 이 신앙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이 100일 감사 운동이 그저 100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운명을 바꿀 것이다. 나의 삶을 바꾸실 것이다. 저는 기대하는 게 그겁니다. 이 100일 감사 운동을 통하여 영적인 체질을 바꾸자. 믿음의 체질을 바꾸자. 삶의 체질을 바꾸자. 원망과 불평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멋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탓 만나면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잖아요, 여러분. 멋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감사하기를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섯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감사하는 사람은 이런 감사의 사모함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 앞에 나를 좀 점검해 보자고요. 나는 저런 사람인가? 나에게는 저런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시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뭘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 아는 얘기예요.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점검. 우리가 병원에 가서 몸이 아파도 의사 선생님은 묻잖아요, 여러분. 식사는 잘 하세요? 또 뭐라 그래요? 잠은 잘 주무세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죠. 기분은 괜찮으세요? 뭔가 이런 징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다섯 가지의 기준을 제안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될 것은 새롭게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은 이런 거라는 거죠. 첫 번째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시편 50편 14절 다 같이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배가 뭐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얻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건 예배를 드림으로 갖는 우리들의 은혜이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이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게 하는 것이지.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갖는 어떤 반응 중에 하나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목적을 복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삼는데 그건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하여 우리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의 첫 번째 생활은 뭐냐? 예배하는 생활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모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우리는 자꾸 얼마나 내 신앙이 건강한가를 다른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기본이 뭐냐면 날마다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사모함이 있는가, 그것만 점검되시면 됩니다. 예배를 더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좋은 말은 아멘을 해야 되는, 예배를 더 드리고 싶은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정말 큰 영적인 위기에 있습니다. 있던 예배들도 자꾸 지금 축소하고 줄이고 합하고 때우고, 예배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명분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혹 내 안에 이런 시험이 있다면 지금부터라서도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은 첫 번째, 그 안에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예배자의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예배의 사모함이 식었다면 그건 내 안에 감사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를 더 예배하고 더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사모함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충만해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달려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두 번째, 감사하는 생활은 찬양을 사모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이죠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사모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좋은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노래가 나오잖아, 그죠? 즐거웠어. 저는 우리가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기도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드리는 제단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짧은 시간에 예배를 준비할 때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어디에 이 교회 예배에 초점이 있느냐. 우리는 정말 1분이라도 2분이라도 더 시간을 들여서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믿음의 놀라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도 뜨겁게 찬양하기를 원해요. 그동안 아멘을 다 까먹고 오셨나? 아, 이거 걱정되네. 큰일 났네. 아멘 학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안 되면 학교를 여는 사람이잖아. 학교 안 가도 잘할 수 있겠죠? 네, 이럴 때도 눈치 있으면 아멘 해야지. 아멘!
우리 다 가정에서도 아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안타까움이 뭐냐면 그저 우리가 관중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참여자가 아니라 그저 예배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 쉬워요,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한빛 교인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어느 곳에서 예배하더라도 예배의 주인공 되길 바라고요. 예배의 주체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마세요. 아유,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시네. 아이고, 넥타이 색깔이 좋으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고, 오늘 찬양팀들 찬양 참 잘하네. 이러지 마시고요. 참여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보이지 않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올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 함께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단 말이죠. 교회 오면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아멘도 소리 내야 하는데 혼자 하면 아멘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 여러분 벌써 몇 주 안 봤다고 아멘이 다 그냥 힘이 빠져왔어. 어떻게 된 거야? 아멘 잘하는 한빛교회인데 좋은 말 하는 게 내가 지금 그냥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 장현수 장로님이 사실 좀 이렇게 충청도를 많이 안 다니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분이 울산에만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한빛교회는 아멘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한다 그러면 잘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다. 은혜로운 예배가 찬양이 죽은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는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를 찬양하고 싶은 열망으로 충만한 예배. 우리의 삶이 언제나 찬양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빛자 가르침에 건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안에 날마다 찬양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를 찬양하시오. 찬양이 충만할 때 그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은 믿음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찬양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한 생활은 뭐냐? 복음을 전하기를, 전도하기를 사모합니다. 시편 9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한다. 아멘이죠. 내 안에 감사가 있는 이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이들은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느냐? 사실은 말입니다, 내 안에 전할 것이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됩니다. 아, 제가 오래전에 교회 집사님이 그 당시 하여튼 뭔가 가전 주방에 사용하는 제품 중에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뭘 치우기만 해도 이렇게 다 흔적이나 자국이 때가 지워지는 거, 이런 거 있었어요. 그게 한 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에 보편화되었는데 그 시골에서 그런 걸 저희들은 처음 봤죠. 그냥 그까지 쓱 닦으니까 냉장고 안에 붙었던 때들도 지켜지고 다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희한테 그걸 소개하면서 이래요. 야, 이거 신기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신기하니까 막 알리는 거야. 사람 교회 가져와가지고 그걸 막 알리는 거야. 내가 속으로 복음을 저렇게 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신에게 복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좋은 거, 귀한 거 있으면 알리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되거든, 우리가. 근데 안타깝게도 복음이 내 안에 없으니까 전도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전도가 힘들어야 돼요? 전도가 영광이 되어야 되고 자랑이 되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를 전하리다. 그래요. 내 안에 주의 감사가 있으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자의 책임으로 살게 된다. 아멘.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아파트에서 복음 전하셔야 돼요. 숨지 마세요 여러분. 익명으로 숨지 말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디 가나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제가 하고 하는 이유는 책임지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어디 가나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숨지 않습니다. 책임지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 속에 숨지 마시고요. 어디서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지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어느 회사에서 과장하고 사원하고 한 팀에서 이렇게 하다가 서로 충돌이 생겨서 다툼이 생겼대요. 그래서 다투다 보니까 경찰이 출동해서 두 사람 다 경찰서가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가족들한테 연락을 했죠. 그죠? 한 사람 이쪽에 앉아서 조사받고 한 사람은 저쪽에 조사받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이제 양쪽에 가족들이 걱정이 되니까 경찰을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권사님 왜 이래요 목사님이 오시고 이쪽은 아이고 집사님 집사님 왜 이래요 그러고 왔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10년을 직장에 다니도 서로 교회 다니는지를 서로 몰랐던 거예요. 그날 서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웃지만 이게 우리의 자아상이에요.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모함이 있는지가 점검되셔야 됩니다. 전도는 그저 교회에서 전도하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고요. 내 안에 그것이 기이한 일을 전하고 싶은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해요. 내 안에 과연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모함이 있는가. 우리 장인서 장로님 오셔서 우리가 일천번제 하게 될 때 다섯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반드시 일천번제 할 때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이걸 하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우리 장로님 다섯 가지가 너무도 분명하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체험적인 신앙이구나. 그날 그 다섯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그게 은혜가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반드시 일천번제 할 때는 전도해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마땅히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죠.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더욱 힘써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재단이 되길 바라고 날마다 때마다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사모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것이죠. 자, 먼저 시편 56편 12절로 13절 교독합니다. 12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이사 온적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제 다윗의 고백이죠. 그게 12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하였은즉 내가 이제 감사함을 주께 드리리다 그럽니다. 다윗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피하여서 10년 동안 이곳 저곳을 유리하다가 한때는 블레셋의 가드에 가서 그의 몸을 의탁한 적이 있죠. 그런데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미친 사람인 척 하죠. 그죠? 그래서
침을 흘리고 이렇게 해서 부끄럽게 생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때 하나님 여기서 살려주기만 하면 나를 여기서 생명을 지켜주기만 하면 남은 생애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리다 서원하였고, 다윗의 인생을 지켰던 것은 그가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그 서원을 지키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이제 그 생애는 무엇에 초점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초점이다.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를 고백하고 누리는 자는 이제 그 삶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감사하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내 삶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점검이 돼야 돼요. 자,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부분을 여러분과 조금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서원 기도를 드렸던 이들은 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그들은 서원 기도가 이루어질 때 누구나 반드시 서원의 기도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더란 거죠. 자, 한나의 서원이었죠. 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을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가 정말 아이도 가질 수 없는 그 애통한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였지요.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면 평생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셔서 그 대문을 열어주자 한나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아멘. 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사함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안에 내 삶의 온 관심이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저는 이제 할 수 있거든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아래 내 삶을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서원을 이루더라. 다윗이 그랬고 한나가 그랬고 요나가 그랬더라. 여러분, 서원 기도는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한 것이 깨달아졌는데 이제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냐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감사한다고 고백되는 자들은 이제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남은 그 생에는 무엇을 소망하겠는가?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 보아도, 참 5장에 보아도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라 그랬는데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 잡힐 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자기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그렇게 잡고 싶었던 물고기를 뒤로 하고 모든 걸 버려두고 주를 쫓으란 말이죠. 아멘! 내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늘 그 본문에서 그런 질문 던졌잖아요. 왜 베드로는 그 많은 물고기를 밤새 잡고 싶었는데 한 방에 잡혔는데 얼마나 기뻤어요? 주여, 내일은 어디에 던지리까? 주께서 내일은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다는 거죠. 그날로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더라는 거죠. 왜? 주님만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다. 내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되시오. 이것이 우리 안에 점검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구함이 무엇인지, 내 삶의 사모함이 무엇인지가
점검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하는 생활은 뭐냐?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로 15절을 교독합니다.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일회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로마로 갔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먼저 그렇게 편지를 보냈죠.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편지가 먼저 갔다고요. 그런데 그는 과연 로마로 어떻게 갔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로마의 성도들의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고 로마에 입성한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포승줄에 묶여서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이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담대한 마음을 가졌더라. 바울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다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이 밤에 누구한테 묻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물음을 던지십시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스스로 내가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사실 저도 주님 믿기 전에는 참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의심하고 저의 자아상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주님 믿고 가장 큰 복은 뭐냐? 주님이 제 마음을 바꾸어 주셨어요. 모든 걸 주님 앞에 소망하게 해주셨어요. 내가 세상을 긍정하자 세상이 나에게 긍정되더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과 뭔가 동업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그 사람을 의심하고 야, 저 사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의심하면서 대하면 그게 상대방이 다 읽혀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신뢰해주고 그 사람을 믿어주면 그 사람도 여러분에게 호감을 갖고 믿어줄 것입니다. 세상 만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그게 곧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저도 주님 알기 전에는 참 세상이 저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어둡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고 제가 그때 주름살이 다 생겼다 그랬죠. 초등학교도 다 생겼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도 이미 다 고뇌하는 저는 정말 주님 믿고 제 모든 마음의 근원이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변화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여러분 이제 모든 일을 다 긍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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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정말 얼마나 맺어봤습니까? 제가 많은 목회자들과 관계를 맺고 또 많은 성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저는 많은 사람과 관계 맺으면서 참 화목하게 왔습니다. 누구와 원수지거나 척을 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합니다. 이제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 모든 일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수용하면 모든 것이 다 복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감사가 되지 않는다. 감사의 생활이 감사를 만듭니다. 우리 안에 오늘 주신 다섯 가지 말씀들이 꼭 새겨지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복음 전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